할리 데이비슨 로드 글라이더 차량이라고 해야죠. 이거를 바이크 차량이 입고되었는데 전체 PPF 시공을 의뢰해주셨어요. 전체 PPF 시공될 부위는 도색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 부위들. 검은색 부위들은 모두 PPF가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모양이 차량하고 달라요. 차량같이 평평한 모양이 아니고 전부 굴곡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져 있고 굴곡져 있고 이렇게 둥그렇고 앞모양을 보시면은 둥글둥글하죠. 아무래도 차량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가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필름은 차량보다 덜 들어가는데 손이 많이 가는 게 이 바이크예요. 바이크에 뭐 상처가 나면 얼마나 나겠냐, 뭐 돌이 튀어서 찍히면 얼마나 찍히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행을 하시다가 스톤칩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면부 돌 맞는 부위는 꼭 시공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할리 데이비슨의 이 바이크들을 보시면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 바이크 로드글라이더 이 모델에 지금 옵션 이것저것 넣고 하니까 5천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네시스 한 대 값이네요. 비싼 바이크만큼 관리를 위해서는 PPF 시공을 꼭 해야겠죠. 하고 안 하고는 차주의 맘이지만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비싼 바이크니까요. 현재 시공 중인데 시공이 완성된 부위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둥근 부위, 지금 보고 계신 이 전체적인 부위는 다 시공이 된 거예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부위는 모두 PPF 필름이 올려진 부위입니다. 필름의 안에 본드가 뭐 늘어난 자국, 지렁이 자국 등등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깨끗하죠? 앞바퀴 위에 부분,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발못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PPF가 지금 올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여지는데 전부 시공이 된 거예요. 보고 계신 이 부위는 둥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한 판에 시공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필름을 끝까지 늘리면 시공이 가능한데 그렇게 필름을 많이 늘려서 시공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필름을 여기하고 여기를 나눠서 하는데 필름을 둘이 겹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 후에 흔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둥그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두 판으로 나눠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쪽 필름과 이쪽 필름을 둘이 딱 겹치게 시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이서 봐도 티가 잘 안 나요. 이렇게 두 판으로 시공을 해서 마스킹 테이프 있는 끝부분을 정확히 커팅을 하는 거죠. 두 판 중에 한 판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마스킹 테이프 끝부분을 정확히 커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필름이 정확히 겹쳐지지 않고 끝과 끝이 만나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겁니다. 바이크의 전체 PPF 시공을 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전체 PPF라고 했을 때 이 도장면의 전체 시공이 되는 것과 말은 전체인데 실제로 도장면에 이 맞닿으면서 기스를 나는 조금씩 하는 전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시공하는 전체는 도장면에 지금 보이는 부분을 전체를 시공하는 게 진짜 전체입니다. 이렇게 전체 시공을 했을 때 이 바이크마다 가격이 다른데 뭐 알차, 뭐 네이키드 등등 종류가 많잖아요. 시공이 얼마큼 되어지고 난이도가 얼마큼 되어지고 얼마큼 시간이 걸리느냐 그리고 필름이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는 차량 바이크 같은 경우는 50에서 보통 한 80만원대고요. 할리 데이비슨 로드글라이더 같은 이 모델들은 전체 시공했을 때 200만원 정도 또는 옵션이 좀 달려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옵션들 이런 옵션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얼만큼 더 시공이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최대 250만원까지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5일 또는 6일 많게는 7일까지도 걸립니다. 할리 데이비슨 전체 PPF 시공이 끝났는데 전체 PPF라는 그런 정의 어떻게 해야 전체인지 어떤 시공점은 조금 해주고 전체라고 하고
어디는 또 제대로 다 하고 전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브릿지 코리아의 전체 PPF 시공의 정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회장님 어디 어디 시공 됐죠? 여기 지금 전면부에서 날아오는 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위도 시공이 됐고요. 이 부분, 그다음 헤드라이트 윗부분까지 이렇게 돌튀는 부위. 지금 시공 부위에 손을 대니까 손자국이 나는데. 네, 그래서 걸레 준비했어요. 바로 닦기 위해서 걸레 준비했어요. 자, 지금 이 부분도 시공이 됐다는 얘기죠? 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가 다? 네. 네, 빠진 데 없이 전체 다. 돌 튀는 부위만 시공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장면이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깨끗하네요, 시공이. 어디까지 시공했어요? 여기 이렇게 다 시공이 됐습니다. 아래까지 전부 다?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앞에 이 헤드가 전체적으로 시공이 된 거고,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시공이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 이 윗부분. 이것도 지금 어디까지 시공된 거죠? 안쪽 깊숙이 여기까지 시공이 되고, 여기 옆면도 다 시공이 됐어요. 밑에 아래까지 끝까지.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시공해드렸어요. 차주분께서는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도 다 서비스를. 아, 이 부분 손도 안 들어가는 부위인데,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돌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 윗부분,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 살로 다 전체적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다 시공이 된 거죠, 이게?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 전혀. 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티가 안 나요, 이 시공의 흔적이. 지금 이게 PPF 필름이 올려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여기까지 딱 티가 나네요. 네네. 여기까지. 네. 네. 전면부는 진행하다가 돌 맞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돌 맞을 수 있는 부위는 시공을 다 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이거 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쪽 두 개 다 해드렸고. 와, 진짜 티가 안 납니다. 네. 칼을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커버링을 이용해서 딴 다음에 그대로 붙여드렸어요. 스크린도 시공이 됐고요. 정말 제일 시공하기 힘든 부분이죠. 연료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공됐나요,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만 시공해 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탑승을 해봐도 될까요? 예.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옷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꺾어가지고 시공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살로 이렇게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 무릎 타는 부분만 조금 해놓고 그게 전체 시공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저희 브릿지 코리아의 시공은 자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끝까지 아랫부분 끝까지 이렇게 다 시공이 된 거예요. 다. 지금 이 가운데 요거를 탈거를 해서 시공한 거죠? 네. 여기도 시공을 해드렸어요. 아 이것도 시공이 된 거예요? 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시공이 된 거예요. 네네네. 스크래치가 기가 막히네요. 예. 해드렸어요. 연료통의 반대편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필름이 올려진 겁니다. 이게 전혀 이 필름 시공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뒷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게 지금 그 사각형 모양으로 꺾여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디까지 시공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다 감싸게 되면은 이제 필름이 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AS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한 장을 시공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한 장으로 여기 밑에 커브라인까지 다 빠짐없이 공기찬 곳이 하나도 없어요. 두 장으로 시공했는데 자 시공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장으로 시공한 겁니다. 이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따로 시공된 거예요. 끝 라인이 티가 안 나죠. 제가 끝라인을 알려드리면 여기에요. 이쪽 필름과 이쪽 필름이 딱 맞닿은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맞닿았냐면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퀄리티가. 아, 이게 브릿지 코리아의 퀄리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요? 아랫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장으로 쌌습니다. 여기 안쪽 커브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해서 나머지 여기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총 두 장으로 아랫부분은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다 시공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시공이 된 거죠? 네, 좀 시공하기 까다롭지만은 탈거해가지고 최대한 정교하게 늘려서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름이 뜨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시공하고 억지로 그냥 붙이는 데만 집중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필름이 이렇게 다 산이 생기면서 AS가 발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AS 없게 최대한 정교하게 늘리고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판 밑부분도 한 장으로 쌀 수 있지만 한 장으로 무리하게 쌓게 되면 또 뜰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에이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한쪽 면 시공하고 이쪽도 한쪽 면 시공해서 두 장으로 두 장으로 시공했는데 전혀 티가 안 나요. 진짜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반짝반짝한 유광 부위는 전부 다 시공이 된 겁니다. 이게 광빨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 부위도 탈거를 해서 이 부위는 지금 이 안장을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빼면은 물론 얘도 빼야겠죠. 얘도 빼다 보면 얘는 이제 키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빼면은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양쪽 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여기는 어떻게 시공했죠? 이 부분이 제일 손이 좀 많이 갔는데 한 장 두 장이에요. 한 장 두 장 여기 바늘 갈아서 둥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늘려서 시공한 게 아니고 한 장 두 장을 필름 두 개를 맞물려서 시공을 한 건데 이 시공 필름 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필름 끝이에요. 여기 티가 나나? 화면에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만 떨어져도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두 장으로 한 거라고 할 정도로 네, 진짜 정교하게 네, 여기 시공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밑라인까지 다 시공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돌맞을 수가 있어요. 이 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저 끝에까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여기도 돌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시공해드렸어요. 와 진짜 이거 지금 한 4일 꼬박 걸렸죠? 네 파이프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4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잡고 4일 꼬박 걸렸어요. 그 정도 손이 많이 가고 하지만은 그 시간을 많이 잡고 꼼꼼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시공에 흔적이 전혀 없고요.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시공이 된 겁니다. 바이크 전체 PPF 시공 가격이 뭐 80에서 뭐 100 얼마 지금 이 바이크 기준 했을 때 보통 전체 시공이라고 해놓고 150에서 뭐 적게는 120만원짜리 내고 할 건데 그 가격대의 시공의 기준이 뭐냐면 조금 붙여놓은 게 이 기준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단 한 군데 빠진 데가 없어요. 그냥 도색되어 있는 이 검정색 부분은 거의 다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저희가 지금 250만원을 받고 있어요. 차량 한 대 전체 PPF 하는데 540만원이고 4일 걸립니다. 여유있게. 근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할리 데이비슨 로드글라이드 이 바이크 기준에 4일 꼬박 걸려요. 근데 차량의 시공가의 반절도 안 되는데 시간은 똑같이 걸리죠. 시공가가 반절도 안 되는데 물론 차량보다 PPF 필름은 적게 들어가지만 시공자의 그 노동은 차량보다 곱하기 한 2, 3 돼요. 정말 힘들지만은 맡겨주신 이 바이크 고객님 완전 매니아시죠? 꼼꼼하게만 잘 나오면은 가격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시공되어 있는 퀄리티를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이크 PPF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꺼려하는 연료통 부분인데 여기와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까지 깔끔하게 시공해드리는 이 퀄리티. 아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연료통도 한 장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른 두 장으로 붙인 건데 한 장 두 장 필름을 이렇게 딱 맞물려서 붙였기 때문에 지금 살짝 보이시나요? 필름 끝이? 필름 끝이 이렇게 조금만 떨어지면 거의 티가 안 나죠. 이거 두 장으로 했어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정교합니다. PPF 필름은 투명이고 시공되고 나서 필름 표면에 어떻게 붙여졌는지 얼마나 깔끔하게 붙여졌는지 다 표시가 나요. 즉 먼지 하나가 들어가거나 뭐 티끌 하나가 들어가도 다 티가 납니다. 좀 작업했을 때 시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반인도 쉽게 알 수가 있을 정도인데 자, 지금 보신 거는 완전 고퀄리티 시공의 정석이고 바이크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PPF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전체 시공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지금 시공된
이게 전체 시공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체 시공이 된 거예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제 시공된 걸 한번 싹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